오늘은 손가락질 맛송에 대해서 제작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자는 기계냐고 손가락질 마. 슬픔을 잊는 데는 잠이 최고야. 이건 저의 실제 경험입니다. 작가가 고등학교 1학년 때죠. 중학교를 같이 다녔던 같은 반을 지냈던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와서 정말로 하염없이 잠을 자더라고요. 아침에 와서 조회 시간에 선생님 뵙기도 전에 잠을 자기 시작하고 또 하루 종일 자고 그런 일상을 반복해서 제가 아예 저는 뭐그 친구가 같은 반일 때그 친구가 제가 임원을 맡고 있을 때그 친구도 임원을 맡고 있었고 상당히 성실했던 친구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재미삼아서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슬리핑 머신이라고. 잠자는 기계란 뜻이죠. 그리고 세월이 많은 세월이 지나서 20대 후반쯤 됐을까요? 이제 졸업한 지한 10년쯤 되었을 때 동창회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 마침 그 친구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표정과는 사뭇 다른 그 특유의 그 미소를 짓는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식사가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질문을 했습니다. 너 고등학교 1학년 때왜 그렇게 잠을 많이 잤니? 그랬더니 그제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자기 아버님, 제가 중학교 다닐 때그 친구 집에 갔었는데 모 백화점의 사장님이셨어요, 아빠가. 근데 그 백화점이 부도가 났다. 부도가 난 이후에 이제 그 빚쟁이들이 집에를 가게 되면 바글바글 이렇게 집에 있어서 얘는 무척 속이 상했답니다. 그런 어려운 현실을 잊기 위해서 그 밤새 음악을 들었고, 그러니까 밤새 음악 듣고 피곤하니까 학교에 와서는 잠을 잘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에게 잠자는 기계라고 별명을 붙인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이 후회를 했습니다. 두 번째, 까칠한 아이라고 손가락질 마 슬픔이 뭐가 되어 도달하는가. 고등학교 2학년 담임을 맡고 있을 때였어요. 3월 첫날 한 학생이 수업 끝나고 3월 첫날 오리엔테이션 하죠? 그거 끝나고 이제 애들 갔는데 한 친구가 기다렸다가 이제 다가오더니 사물함 본인 사물함의 식원 장치 그러니까 잠을 동 장치가 고장이 났다고 그러면서 짜증 섞인 어투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얼추 이렇게 뒤에를 돌아보니까 본인 것만 아니고 한 대여섯 개 정도는 고장이 나 있었는데 그때 저도 뭐 처음 나눈 대화일 텐데 그런 대화가 이루어져서 실은 좀 언짢은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꾹 참고 무슨 사연이 있으려니 하고 이제 지나갔죠. 그런데 나중에 학비 지원 신청을 받는데 아이 어머니께서 전화 통화를 원하셨어요. 전화를 해보니 사실은 IMF 때 아빠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뇌졸중, 뇌출혈이 있었답니다. 그 정도가 심각해서 식물인간 상태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 요양원에 계시고 회복 확률은 0%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아이가 혼잣말처럼 그날도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나한테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지? 그런 말을 거의 들리듯 말듯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바로 이러한 현실이 그 아이에게 짜증이 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슬픔이 이렇게 각질화돼서 뾰족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친구들이 좀 까칠하고 그럴 때, 쟤는 뭐 이렇게 까칠해? 이렇게 비아냥대지 말자. 다 그렇게 까칠하고 싶어서 까칠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네,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문과 그 수업을 할 때인데, 한 아이가 학기 초부터 그건 노골적으로 소설책을 꺼내서 읽는 거예요. 제가 영어 교사인데 소설책을 꺼내서 읽고, 그래서 좀 특이하다. 근데 제가 그때 벌써 교직 20년쯤 된 때라서 그냥 섣부르게 아이를 공격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내비뒀죠. 제가 좋아하는 노래 내비둬송이라고 있습니다. 뭐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지만 그냥 연수 때마다 우스개로 내비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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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의 그 속삭임 내비둬 Let it be가 원래 내비둬라는 거죠. 지혜의 그 속삼의 Whisper Words of Wisdom. 요거는 이제 지혜의 Whisper 속삭인다. 그래서 뭐 제대로 해석은 한 겁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제가 그냥 놔뒀어요. 근데 2학기 중 어느 날 아이가 그 아이 출석부에 상고라고 연필로 이렇게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상고라고 하는 건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그래서 결석한 거를 상고라고 합니다. 뭐 애들에게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는 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담임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담임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얘가 어떤 일,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데 어떤 일이냐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 말씀으로는 그 아이가 이미 3월 이전에 어머니께서 말기암 판정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차 싶었던 것이 뭐냐면 이 아이가 소설을 읽은 것이 제 수업을 무시하거나 그래서 제가 수업을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국어책을 읽는 것이 아니었구나. 아이는 슬픔을 잊기 위해서 그 소설을 택한 것이었다.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애가 어머니를 모시고 나서 이제 학교에 돌아왔는데 거기서 또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어머니를 잘 모셔드리고 나니까 애가 정신이 번쩍 나는 그런 얼굴이었어요. 그다음부터는 수업 시간에 더 이상 소설책을 안 보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 참여하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탈무드라는 소설에 탈무드라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전이죠. 거기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책을 읽는 사람들이 꽤 많다. 그러니까 무엇을 배우려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도피처로서의 팬터지 소설이 있는 거죠. 멍때리기 도사냐고 손가락질 마. 답답한 마음을 견디고 있다. 이 교실 앉아서 그냥 저는 이 글은 무엇을 생각하면서 쓰게 됐냐면 94년도인가요? 제가 고등학교에 사립고등학교에 근무하다가 이제 국립여중으로 발령이 나서 갔는데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정말 고요한 섬처럼 앉아 있어요. 볼펜을 들지도 않고 그냥 앉아서 눈만 꿈뻑하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뭐 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요. 그 도대체 그 속을 알 길이 없으니까 제가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여쭤봤어요. 선생님, 아무개가 어떤 애인가요?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흘끗 쳐다보시면서 600명 중에 597등이에요. 그러더니 당신의 일을 보시더라고요. 그 말이 상징하는 건 교사는 금방 이해합니다. 구제불능인 그 찌질이 못난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셔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책상 위에 우연 지나가다가 그 아이 책상 위에 놓여진 연습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연습장을 보니까 만화가 그냥 기가 막히게 많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아무개야, 너 교과서 나오는 영어 단어를 만화로도 표현해 줄수 있겠니? 이렇게 부탁을 했지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로 15개의 만화를 그려왔어요. 너무 기가 막히게 잘 그려서 화이트로 이렇게 중간에 밑줄을 치고 복사를 해서 그반 애들에게 나눠줬습니다. 한번 풀어봐라. 풀어봐라고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애들한테 툭 던져줬더니 세상에나 이 꾸러기 여중 2학년 학생들이 이렇게 조용할 때가 있었네요. 그냥 그 문제를 풀려고 몰입하는데 어디선가 벽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면서 가고 있더라고요. 뭐 시험 때가 아닌 상황에서 교실 수업에서, 제 교실 수업에서 시계 소리를 듣는다는 건 경이로운 일이었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 아이에게 아예 중3 단어, 중학 3학년 책을 갖다 주고, 선생님, 이 3학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네가 이렇게 만화를 그려달라. 3학년 교과서 만화를 다 그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제 수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죠. 그전에는 저도 뭐 영어 단어 공부라고 하는 게 애들한테 빽빽이 깜지였습니다. 5번 써와라, 10번 써와라. 그게 숙제였는데, 이제 그 아이의 그 무궁무진한 그림의 재주에서 제가 힌트를 얻어서 애들에게 이제 더 이상 외지 마라. 너희들이 스스로 표현해보라고 제 수업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었고, 제 인생이 그 학생 덕분에 이제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손가락질 마송,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잠자고, 떠들고, 공격하고, 또 자해하고, 또 자살을 생각한다고 페이스북에 자살각 이렇게 올리는 친구도 있고, 다양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쟨왜 저래? 라고 손가락질 하지 말고 한번더 생각해 보자. 그 아이 마음속에 어떤 슬픔이 있는지는 모르니까요. 저는 교직 35년을 있으면서 낯선 행동 밑에는 다 우울함이 있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좀더 너그럽게 봐주고 기다려주고 하는 것이 곧 우정이 아닐까 생각해서 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가벼운 의미죠? 여기서 잠자는 기계냐고 손가락질 마. 슬픔을 잊는 데는 잠이 최고야. 까칠한 아이라고 손가락질 마. 슬픔이 가시되어 도단하는 걸.
판타지나 읽느냐고 손가락질 마. 서글픔을 읽는 데는 단지 시체고, 멍때리기 도사냐고 손가락질 마. 답답한 마음을 견디고 있어. 네, 이 노래를 불러서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널리 널리 소개하겠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는 ictsong, ICT 활용교육 할때 ICT에다가 제 SONG를 송, 제 이름 성, SONG 그리고 다음 한 메일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널리 널리 소개를 해드릴게요. 음성 변조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손가락질 마송에 대해서 그 제작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